두근거리는 엔진음과 적당한 떨림은 남자의 양쪽 불... 아니 왼쪽 심장을 뜨겁게 만들죠. 그 중에서도 크루저 바이크를 타고 도심을 떠나 바닷가 멋진 해안도로를 여유롭게 달려보는 일은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본 버킷리스트 중 하나일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인생에 한 번쯤 소유해볼 만한 적당한 크기의 크루저 바이크입니다. 트라이엄프의 숨은 보석 같은 모델 스피드마스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바이크는 19년식이고요. 구입 후에 약 10개월 6,000km 정도 주행했습니다. 스피드마스터는 21년식을 기준으로 마이너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포크 두께가 42mm에서 47mm로 유로 기준이 4에서 5로 기본 시트가 컴포트 시트로 변경되었습니다. 스펙에 대한 부분은 19년식과 22년식에서 거의 차이가 없고 어차피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은 22년식 이후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22년식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은 순행식 2기통입니다. 270도 위상차 크랭크가 적용되었습니다. 배기량은 1200cc고요. 엔진 스트로크는 80mm입니다. 압축비는 10:1, 최대 출력은 6100rpm에서 76 정도 나옵니다. 최대 토크는 4000rpm에서 106Nm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동 방식은 체인이고요. 클러치는 다판 습식 클러치가 적용되었습니다. 기어 구성은 6단입니다. 타이어는 전후륜 16인치 타이어가 사용되었고요. 튜브 타이어입니다. 서스펜션은 전륜의 정립식 효화 서스펜션이 사용되었고 후륜에는 프리로드 조절이 가능한 단일식 스프링 서스펜션이 사용되었습니다. 전륜 브레이크는 310mm 브렘보 듀얼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사용되었고 후륜에는 255mm 니신 싱글 디스크 브레이크가 사용되었습니다. 계기판은 1구만 있고요. 아날로그 계기판에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연료통의 스펙상 용량은 12L, 실 용량은 8L입니다. 시트고는 705mm, 공차 중량은 263kg, 공익연비는 유로5 기준 1L당 21km로 되어 있습니다. 22년 기준 가격은 2,490만원부터고 컬러별 추가 금액이 있습니다. 스피드마스터는 사실 바이크에 오른 후보다 오르기 전에 먼저 감탄을 하게 되는 바이크입니다. 특히 옆면 뷰가 정말 압권인데요. 먼저 플라스틱 하울이 거의 없고 금속만으로 이루어진 이 번쩍거린 재질감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어디 하나 툭 튀어나온 것 없이 돌고래처럼 유선형으로 인식되는 전체적인 쉐입이 눈에 들어오죠. 그 안에 오밀조밀 자리잡고 있는 이 삼각형의 엔진과 배기라인, 적당한 크기의 연료통과 갈매기 타입의 크롬 핸들바까지 정말 한편의 예술작품 같은 형태입니다. 개인적으로 클래식 바이크 디자인의 정점을 찍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말 아름다워요. 개인적으로 컬러는 21년식 이후 나오는 투톤 컬러와 한정판 골드라인이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진짜 놀라운 건 이 디자인이 무려 1930년대부터 쭉 이어져온 디자인이라는 점입니다. 1939년 트라이엄프에서 게시했던 광고 사진을 보면 지금 모습과 얼마나 흡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트라이엄프의 디자인은 계속해서 조금씩 변해왔지만 원형의 모습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행에 따르기보다는 감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계속 디자인을 발전시켜온 것이겠죠. 이제 감탄은 그만하고 바이크에 올라보겠습니다. 바이크에 오르면 우선 705mm의 굉장히 낮은 시트고가 반겨줍니다. 크루저 바이크답게 168의 남성이 양발 뒤꿈치까지 여롭게 디딜 수 있을 정도이며 여성분들도 전혀 문제없이 도전해볼 수 있는 발착취성을 보여줍니다. 공차 중량이 263kg에 달하기 때문에 묵직함은 어쩔 수 없지만 시트고가 워낙 낮은 만큼 후진, 유턴 등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 대신 갈매기 핸들바의 높이도 낮기 때문에 끌바는 다소 힘든 편입니다. 아주 짧은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앉아서 이동시키는 게 더 안전하다고 느껴집니다. 라이더 뷰는 아주 시원합니다. 앞을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이드 포지션을 보시면 이 포워드 스텝의 갈매기바 조합으로 정말 크루징에 최적화된 형태입니다. 신장에 따라 상체가 약간 숙여지는 정도의 포지션이라서 시야를 방해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는 거죠. 해안도로를 유유자적하기에 최적의 세팅입니다. 계기판은 아날로그 바늘을 통해 속도를 확인할 수 있고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해 주유 게이지, 현재 단수, 주행 모드를 고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RPM, TCS 온오프, 누적 주행거리, 트립 1, 트립 2, 현재 연비, 누적 연비, 잔류량에 따른 주행 가능 거리, 현재 시간을 돌려가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쪽 계기판의 인디케이터를 통해 중립과 방향 지시 등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트라이움프가 이런 계기판이나 핸들 뭉치처럼 손이 닿거나 시야적으로 가까운 부분에 대해서는 퀄리티가 정말 높습니다. 키감도 좋고 흔들림도 없고 그냥 만졌을 때 느낌 자체가 고급집니다. 심지어 키도 보세요. 진짜 예쁘죠?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오는 만족도가 트엄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같은 가격대의 알라인티와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죠. 알라인티 키 좀 줘보십시오. 저는 그래도 바꿨네? 알리로? 바뀌었어. 기본보단 낫다, 야. 아니, 기본 개쓰레기야. 시동을 걸면 두둥거리는 배기음이 고막을 때립니다. 처음 들으시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 크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소리인데요. 주행을 시작하면 기분 좋게 따라 올라가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클러치를 잡고 기어 레버를 내리면 적당한 감도의 체결음과 함께 1단 기어가 들어갑니다. 기어 체결음은 굉장히 부드럽고 일정한 편입니다. 클래식 바이크를 타는 입장에서 약간 더 둔탁하고 거친 맛을 느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드럽게 들어가요. 그래서 가끔은 일부러 클러치를 끝까지 당겨 잡고 기어를 강하게 넣어봅니다. 기분이 좋거든요. 스로틀은 정말 조금만 당겨주시면 바이크가 튀어나갑니다. 순정 그립이 굉장히 두꺼워서 손목을 조금만 움직여도 RPM이 충분히 올라가기 때문에 스로틀을 많이 감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RPM 4000에서 최대 토크를 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어 변경은 3000에서 5000 사이에서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4000 이상으로 RPM을 당겨 올려준 상태에서 기어를 빠르게 올리는 것을 즐기는 편인데요. 이렇게 하면 클래식 바이크 특유의 육중한 감각과 1200cc 엔진의 파워 그리고 중후한 배기음까지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스피드마스터를 타면서 가장 좋았던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데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RPM을 당겨 써도 실제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겁니다. 덕분에 스피드마스터는 시속 80km 정도만 돼도 상당히 재미있는 라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고가 낮다 보니까 체감 속도감이 빠르게 느껴지고 성능이 받쳐주니까 엔진의 토크감도 좋으면서 이 트라이엄프 특유의 배기음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차가 또 안 나간다는 건 또 아니에요. 마음먹고 당기면 정말 빠르게 치고 나가줍니다. 마음은 먹는다면 150km 정도 속도까지는 순식간에 올라갈 수가 있고 그 이상의 속도도 충분히 낼 수 있지만 포지션상 풍압을 견디기가 어려워서 100km 중반을 넘어가는 속도로 이용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애초에 그러라고 만든 바이크가 아닌 거죠. 성능면을 봤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재미있게 여유있게 때로는 동호회 라이딩까지 해볼 만한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관도 뛰어나서 어디 가서 꿀릴 일도 없습니다. 다른 큰 차들 옆에 있으면 좀 작아 보일 수는 있겠네요. 승차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직진성, 제동력, 사실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장르의 특성 때문에 직발 느낌 말할 것도 없고 브레이크는 무슨 꽂힌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잘 섭니다. 충분한 제동력을 보여주고 ABS도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믿고 주행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서스펜션이 성능 대비 좀 무른 편이라서 가감속을 할 때 앞뒤로 출렁거리는 느낌 받을 수가 있습니다. 22년식에서 샥이 업그레이드 된 만큼 좀 나아졌을지도 모르겠네요. 부럽습니다. 장르의 특성상 코너링은 한계가 있습니다. 알라인티를 타다가 스피드마스터로 처음 넘어왔을 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이거였죠. 코너링을 할 때 충분히 감속하고 돌아나간다는 느낌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것만의 맛이 있어요. 재밌습니다. 너무 많이 기울이면 스텝 긁어먹으니까 그건 좀 경계가 필요합니다. 포워드 스텝 특성상 스텝 긁으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솔직히 몸에 익고 나면 긁고 싶어도 잘 안 긁어지니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크루저 바이크를 타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크루저 바이크의 승차감이 엄청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편하게 타는 느낌이라서 이 꿀렁꿀렁한 승차감이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타보시는 분들은 다들 그러죠. 아, 허리 아파서 못 타먹겠네 라고 말이죠. 실제로 크루저 바이크들은 시트고가 낮은 만큼 서스펜션이 움직일 수 있는 스트로크가 짧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링크식으로 설계를 해서 극복을 하곤 하는데 그럼에도 아주 푹신푹신한 주행감 얻기는 쉽지 않아요. 스피드마스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방지턱을 지날 때 특히 허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고가 낮기 때문에 험로는 절대 금물, 잘못하면 바닥 다 긁습니다. 저도 두 번 긁어먹었는데 진짜 가슴이 찢어집니다. 조심. 트라이프 바이크의 특징 중 하나를 꼽는 게 있는데 바로 그 크기입니다.
바이크가 디자인과 가격 대비 조금은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 단점으로 지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크루저치고는 크지 않은 부피감이 진짜 스피드마스터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바이크를 여러 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이 출퇴근용, 투어용으로 나눠서 운영하면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죠. 그런 분들은 출퇴근용과 투어용 중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제약이 되는 게 바로 이 크기입니다. 너무 큰 바이크는 매일 출퇴근으로 쓰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고 너무 작은 크기의 바이크는 멀리 나가기가 불편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스피드마스터는 크루저임에도 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가볍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렇다고 아주 무겁지도 않죠. 저는 편도 15km 정도의 거리를 출퇴근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부담 없이 즐기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스피드마스터는 19년식 기준 일반용 세팅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리와 출력감의 차이가 상당 부분 느껴져서 고급류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류와 고급류 상관없이 연비는 리터당 14에서 16km 정도 나왔습니다. 연료량이 12리터인데 8리터를 소모하면 연료 등이 뜹니다. 평균 연비가 약 15km니까 150km 정도 주행하면 평균적으로 주유를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아쉬워요. 연료통이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2인승으로 제작된 모델이기 때문에 탠덤 주행 가능한데요. 시트고가 낮고 리어 쇼크 실코가 짧아서 탠덤 주행이 편한 편은 아닙니다. 21년 이후 모델은 기본으로 컴포트 시트라서 그나마 좀 낮긴 한데 그럼에도 탠덤용으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팩토리 타이어에 대한 만족도는 생각보다 높은 편이었습니다. 애초에 사이즈 맞는 타이어를 찾는 게 쉽지 않아서 저는 추후에 타이어를 바꿀 때도 다시 순정 타이어를 껴야 하지 않을까 고민 중인데요. 현재 8,000km 정도 주행한 상태에서 마일리지는 이 정도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겪어봤는데요. 시동성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겨울철에는 외부에 방치한 적은 없었고 지하 1층에 세워두고 한 달 정도 타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일발 시동 가능했었습니다. 여름철에도 열감 문제 없었습니다. 엔진 열은 꽤 뜨거운 편입니다. 특별히 고통스러운 부위가 두드러지는 편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열기가 골고루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여름에 타고 있으면 엉덩이부터 살살 익는 그런 기분이에요. 특히 멈춰있을 때 배 쪽으로 바로 올라오는 수냉팬의 열기는 정말 죽음입니다. 진짜 완전 한여름에는 타기가 쉽지 않습니다. 클래식 바이크이기 때문에 수납 공간 전혀 없고요. 그럼에도 프리로드 조절이 가능한 공구를 안장 밑에 수납해줬다는 건 칭찬하고 싶습니다. 디자인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순정 가죽 가방을 꼭 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보이는 것 대비 공간이 크진 않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년 동안 내 몸처럼 타고 있는 바이크에 대해서 리뷰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미 머릿속에서 모든 정보가 정리되고 요약이 돼버려서 설명으로 풀어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유용한 정보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볼까요? 저는 우선 클래식 바이크에 대한 구매를 추천하는 편은 아닙니다. 클래식 바이크는 스스로 반해서 너무 예쁘고 소유욕구가 들어서 구입하고자 할 때 사는 거지 옆에서 야 이거 좋아 완전 잘 나가 너도 타봐 이렇게 해서 구매할 만한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진짜 좋은 바이크를 사려고 하면 더 잘 나가고 더 잘 사는 네이키드 바이크 사야겠죠. 2,500만원이면 바이크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클래식 바이크는 클래식 바이크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을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 바이크에 빠져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서 트라이엄프는 디자인적으로는 완전한 클래식을 지향하면서 기술적으로는 현대적인 기능을 많이 집어넣은 브랜드입니다. 디자인적인 퀄리티 대비 국내 구입 가격도 그나마 현실적인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예전에 리뷰했던 스트리트 트윈은 여전히 최고의 입문용 클래식 바이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피드마스터는 참 쉽지 않죠. 무겁고 비싸고 승차감도 한계가 있는 바이크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이 한마디로 끝내고 싶어요. 예뻐요. 정말 예쁩니다. 1년 동안 한 바이크를 타면 필연적으로 그분이 오시기 마련인데 주차장에 내려가서 세워진 스피드마스터를 볼 때마다 그 기변병이 치유가 됩니다. 저는 이 옆면뷰 하나로 끝났어요. 이뻐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용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